다리에 기둥이. 원래는 어저께 오기로 했던 찬양이 의상이 나서 어제 6이고 오늘 7시에서 8시 사이에 이제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저희가 먼저 와서 이곳의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잡으려고 했는데, 저희보다 더 일찍 도착하는 바람에 앞에 가정을 저희가 찍을 수 없었고 15m 지금 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땅은 그렇게 단단하지 않고 보통 정도 되어지고 아마 한 50m 정도 내려가면은 아마 바위를 뚫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아마 드레인이 3m 정도가 될 거거든요. 120m 판단하고 했을 때 저희가 40번에 들리게 돼서 뛰었다 뺐다 뛰었다 뺐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선발대로 이제 오게 돼가지고 약간 벅차오름이 좀 있다고 해야 되나? 뭐가 벌써 이제 눈물이 파진 것 같고. 오늘 어제보다 좀 날씨가 낫네요. 시원하게 확실히 좋습니다. 오늘 뭐 물 그냥 아주 제대로 터지는 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앞에서 기도 한번 하나요? 주야 할 때 이렇게 와. 이어폰 없는 사람 별이가. 다 드시고 오셨는데 지금 이거 뺏어 드시면 어떡해요? 아 그래요? 아 몰랐네. 난 진경센세 지금 아하 참 햄버거 드셔야 되는데 지금 진경센세 지금 아침에 6시에 온 사람들 또 뺏어 드시고 계십니다 지금. 진경센세 미안해요. 벌금 낼게요. 이거 알았다. 9번 왔다 갔다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진짜 계좌로 입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 못 믿어서 입금을 못하겠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제 계좌를 올려드릴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시훈아 네 계좌 올려라. 여기 이제 커피 드신 분들 헌금하는 걸로 해서 한 잔에 4,000원씩 종이컵 한 잔에 4,000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모래 안에 이제 지방이 너무 약해가지고 한국으로 말하면 진흙 땅인 것 같아요. 진흙 땅이 이제 나오는 게 아니라 큰 돌 하나가 나와야 깨끗한 물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찾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제 드릴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돌을 찾아야 됩니다. 이타 어때요? 좋습니다. It is amazing. That there's a clean water after 100 meters. I want to try that water. I want to drink it. 사실 처음에 딱 왔을 때 물이 터져서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계속 파고 있어서 굉장히 인내심이 필요하구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냥 사실 막 엄청 복잡한 생각보다는 아 되게 감사하다. 이게 여기선 너무 큰 되게 특별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4개월 만에 다시 여기에 와서 지금 저렇게 물이 파지고 있는 현장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마치 이렇게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듭니다. 도착하자마자 물이 이렇게 터져갖고 타이밍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4m마다 이렇게 더러운 물을 뺀다 하시더라고요. 지금 느끼는 감정은 설레임과 긴장감, 기대감. 문제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네, 그러게요. 제안을 해준 게 150m를 파자고 얘기한 건데 저희가 이제 견적 받은 거는 120m를 파기로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쯤에는 돌이 나왔어야지 120m 뚫고 그물을 쓸 수 있는데 네. 지금도 돌이 안 나왔기 진흙이 때문에 나오나? 예, 그래서 지금 만약 판다고 해도 120m에서 돌 나오면 어차피 더 파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곧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물이 막 나오고 너무 많대요. 근데 진흙 구간이 지나면 이제 안반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그걸 엄청 기다렸거든요. 90m 구간이 지나면서 이거 모르겠다가 되는 거예요. 거기 현장에서 한 100m 전에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90m에서도 안반이 나올 기미가 없어서 그때부터 다들 좀 더 긴장하기 시작했고 지금 담당자 말로는 돌을 발견할 때까지 파는 게 우선순위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보다 더 갈 수 있어요? 지금 150까지 갈 수 있어요? 오늘 작업이? 네, 갈 수는 있대요. 충분히 팔 수는 있대요. 계속 파면 되는 거라서 지금 이제 93m 정도를 팠고 이제 결정할지 안 할지를 저희가 알려줘야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처음 왔을 때 이제 이런 시추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깨끗한 물이 팍 터져 나오는 거를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 가면서 이제 흙이랑 이렇게 물이 어우러지면서 약간 머드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사람 일이란 게 다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게 아예 없는 게 원래는 전 맞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또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내일까지 반드시 이걸 꼭 파줘야 된다. 약속한 걸 지켜줘라. 왜냐면 어제도 와서 어제하고 오늘 이틀을 파기로 했는데 어제 기계가 고장났다고 안 왔는데 오늘 인부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이걸 판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안 온 상황이 돼서 지금 찾고 있는 중이라고 뭐라고요? 보스가 이제 계신. 저게 왜냐면 비서가 저 부품이 없어서 내일 못 판다 그러거든요. 지금 페이싱을 지금 찾고 있다고 제가 봤을 때는 있어요. 있는데 자기가 말한 게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오늘 쌀쌀 구경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거 혹시 영화 찍고 있는 거 아니죠 저희? 네, 영화입니다. 참 안타깝죠. 제가 잘 오랜 일을 못해서 이런 상황이 생겼지 않은가라는 또 생각도 되고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서도 또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또 힘을 내어서 나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오고 있습니다. 아, 네. 등이야. 이게 무슨 등이야. 일이야, 얼굴. 아, 네, 고맙습니다. 등이야. 야, 왜 그래? 초사야 여기야? 저 안녕. 안녕하십니까. 세 분도 안녕하세요. 안 부리려고 앞으로 이렇게 섰다가 이렇게 된 건데 이만 아이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첫날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셔츠 담아서 핫도그 줄 때. 아 같이 타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도 빨개요 여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타는데 여기 밑에 또 타지 않아? 계속 이 열로 가는 거 아니야? 아 다시 밝아질 거예요. 누가 밝아져? 저 어차피 밖에 잘 안 나가요. 한국 겨울이잖아요. 네. 끝을 쭉 정말로 보고 가고 싶은 마음에 또 왔는데 조금 불안한 마음은 있어요. 왜 불안해요? 이게 물이 터지는 걸 못 보고 갈까봐 그게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순식간에 순식간에 넣는데 파는 게 아니라서 이제 넣기만 하는 거라 가지고 몇 개 넣었어 지금? 되게 진짜 그냥 마지막 날 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가장 중요한 일정이었는데 가장 마지막 날에 하게 돼가지고 고생 있다고 한 거 있다. 안 넣으면 등목 한번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덥죠? 엄청 좋아요. 지금 진짜 한국에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여름 딱 이거야. 화이팅 합시다! 원래 이게 3, 4일 전에 끝냈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일이 발생해갖고 우리가 내일 떠나거든요. 이제 떠나기 전날에 기적처럼 거의 끝났어요. 깨끗한 물, 예스! 120m! Here we go! 그래도 이제 다 같이 함께 하고 같이 으쌰으쌰 했던 게 너무 즐거웠어갖고 댄스까지 출 수 있었더라는. 솔직히 그곳에 있지 않아 본 사람은 그때 그 뜨거움과 힘듦을 아무도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느끼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견딜 수 있지 않을까. 하나로 묶어줄 수 있었고. 과연 이게 끝날 수 있는 거냐?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뭐 여지없이 한 3시, 4시쯤 되니까 뭐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렸고 상황이 쉽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계속 우물을 뚫는데 중간 파이프가 깨져서 계속 반복하는. 지금 현재 상황이 저희가 큰 관에서 작은 관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쓰던 드릴을 사용한 게 아니라 좀 더 작은 드릴을 사용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드릴을 팠나 봐요. 그런데 관이 작다 보니까 힘을 많이 지탱해 주는 그 드릴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122m 정도를 파니까 돌이 너무 단단해 가지고 이제 드릴을 더 박을 수가 없는 상태래요. 근데 다만 이제 오늘이 안 된다. 오늘도 안 되고 내일도 아마 안 될 거예요. 내일 아침부터 와서 작업을 해 준다는데 이게 뺐다가 다시 넣는 게 우리 오늘 7시부터 8시간 정도 했는데 그게 다시 걸리는 거거든요. 그거 플러스 빼는 시간까지. 이게 뭐 장난 아니에요, 장난. 그렇죠. 뭐 회사가 일단 해줄 때가 기다려 봐야지 뭐. 자, 접읍시다, 친구야.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그 방법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일 다시 드릴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아프리카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게 이만큼 어렵습니다. 한국처럼 쉽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자꾸 일이 딜레이 되어지기도 하고 참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쨌든지. For a soul that better
not apart. Our love's a steady heart. And I laid down everything, every part of me. 하나 둘 셋. 안에서 막혀가지고 더 이상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다시 물을 찾고 드릴링을 하고 다시 게이싱을 박아서 우물을 파야 될 것 같습니다. You're easy to get the water. Yeah, now it's easy.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제 남아공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은 지금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남아공 땅을 바라보면은 한국보다는 더 익숙한 것 같아요. 나이가 이제 조금 들다 보니까 힘에 많이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쨌든지 저에게는 아프리카 땅이 어쩌면은 한국보다는 더 익숙하고 또 편한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남아공은 어떤 곳이었나요? 삶을 살아가면서 고민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참 좋구나라는 걸 저 개인적으로도 회복했던 남아공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함께하신 분들을 인해서 사람이라는 존재에 다시 마음을 열게 되는 시작점인 것 같고요. 아쉬움 남지 않게 하루라도 더 동료분들 보러 이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희망?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더 많이 배우고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계속 되뇌이면서 했던 말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게 내가 기대한 시간과 다를 수 있다. 남아공이란 나라는 저에게 있어서 동기부여를 주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의 홈이죠. 이제는 이제 한국이 약간 낯설은 곳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곳이 내 집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아공은 이제 나의 집이죠. 홈.